클럽 실소유주 탈세, 최근 소속 가수 비하이 마약 수사 덮기 의혹까지 논란이 커지자 YG 양현석 대표가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영아 기자입니다. 양현석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YG의 모든 직책과 업무를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신 때문에 소속 연예인들과 팬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동생인 양민석 대표 이사도 함께 물러났습니다. 양 대표는 그러나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선 모두 부인했습니다. 입에 담기도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말들이 무분별하게 사실처럼 얘기되고 있다. 사실관계와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등 강경한 어조로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클럽 실소유주, 탈세, 증거물 파기, 소속 가수 마약 수사 덮기 등 제기되는 여러 의혹에 대해선 어떤 해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여론은 싸늘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엔 YG의 연예계 활동을 정지시켜달라는 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여론에 등 떠밀린 퇴진이 너무 늦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그런 정도의 사건들이 연달아 계속 벌어지면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들이 따라야 되는 게 현실이라고 볼수 있는데 사실 그게 좀 굉장히 늦었다는 거죠. 거대 기획사들의 비뚤어진 아이돌 육성 문화가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꼭 재고 짜내어서 뭔가 성과만 내게 하면 그래서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게끔 하고 스타로 성장한 다음에는 그들이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사실상 견제할 수 있는. 대중의 인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3대 기획사로 몸집을 키워왔으면서도 추잡한 논란에 휘말린 데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은 씁쓸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김영아입니다.